두 팀 모두 이 3쿼터를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전체 판도가 뒤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됩니다. 결국 중심의 결국은 이제 김진갑 선수의 파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일단 김진갑 감독은 길레너트를 코트에 내보냈습니다. 자크 맥키시, 유병훈 다가오면서 두 점 실패. 리바운드 심스. 일단 빠르게 넘어왔어요.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풋백 실패. 자, 이제 아웃넘버 상황인데요. 볼을 놓쳤어요. 자크 맥키시. 지금 1, 2쿼터 때도 그렇고 지금 3쿼터 시작하자마자 속공 찬스에서 지금 처리를 못하는 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창원 LG가 오늘 경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리를 잘 했었으면 지금 대등관계 경기 또 하나는 지금 앞서갈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이 오늘 경기에서 조금 아쉽네요. 예. 골 및 블럭에 막힙니다. 자, 이때 휘슬이 울렸어요. 오늘 맥키식과 이 블레이클리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불꽃을 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한테 블락에 걸리는 모습인데 지금 파울을 지적을 했어요. 손을 쳤기 때문에. 예. 자유투 두 개. 1구 성공. 맥키식 선수는 오늘 경기 첫 득점이군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득점과 이것처럼 활약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KT 선수들의 수비가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36대 32. 공격 코트로 넘어오고 있는 김재도, 조성민, 전두단, 김영환의 수비, 블레이클리. 베이스라인 쪽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블레이클리 두 점. 블레이클리 선수 파워는 지금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예. 자크 맥키시 반대편으로 길게 넘깁니다. 길레너터 볼 한번 떨어뜨렸고 길레너터 자 걸렸어요. 볼 뺏깁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전환. 그러나 자크 맥키시 공을 가로챕니다.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가 지금 예측을 못했어요. 지금 트랜드 크마비 저런 실책하다가 결국은 이제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을 하고 본인들은 상대의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책들이거든요. 네. 블레이클리 두 선수 사이 더나 다시 한번 가로채기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샤프 맥키식 오른손 레이업 득점. 결국은 실책이 LG의 어떤 상승세를 좀 도와주고 있네요. 네. 38대 36 감소차는 두 점차.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창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데요. 이재도에게 우중간 조성민 샷클락 3초 2초 탑에서 정확합니다. 지금 탑에서만 3개째 3점슛 성공이군요. 조성민 선수 오늘요 어려운 3점슛 성공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볼을 가로챕니다. 오른쪽 레이업 득점. 다시 한번 조성민. 자, 오늘 경기 참 재밌네요. 네. 지금 3쿼터 시작하자마자 실책 때문에 LG의 상승세를 가져갔던 상황에서 다시 LG의 실책이 KT에 지금 다시 상승세를 넘겨주는 분위기를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예. 실책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쪽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부산 KT 입장에서는 조성민 선수가 3쿼터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리드를 다시 또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벌릴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이제 실책에 의한 부분인데 네. 지금 상대의 실책 때문에 서로 지금 울고 웃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상승세를 탄 것은 KT라고 볼 수 있죠. 예. 김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 여기도 봐, 잘 들어. Listen, listen. 조성민이 그냥 따라다니고 조성민이 할 수 있지 해주고 최창진이 수비하는 사람이지 최창진이 너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고 21 디펜서는 심스나 브레이클라인 볼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더블 팀 right away 21 디펜서 21 디펜서 자 이래가 볼 잡아주라고 볼 잡아주라고
알겠어? 걸리면 스위치 시작한 말이야. 종규야, 좀 더 달려줘야 되고. 오케이. 자, 들어와 봐. 자. 선수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 김진 감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수비에 있어서 수비에서 포스트에 대한 더블팀을 지시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성민 선수에 대한 그 수비에 있어서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지시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격에 있어서는 김종규 선수가 좀 달려달라는 질문을 했고요. 예. 3쿼터 초반의 분위기는 양 팀이 실책을 주고받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종규 선수의 편덕도 나왔고 샤키 맥키식 선수도 득점을 추가했던 창원 LG. 그런데 조성민이 살아나면서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조성민 선수가 어려운 때 3점 슛을 성공시켰고 또 예. 상대의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죠. 왼손 득점 성공 김종규. 창원 LG는 김종규 선수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지금 맥키 선수의 득점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의 득점이 좀 살아나지 대등하게 좀 펼칠 수가 있죠. 네. 가로채기. 아, 그러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사이드라인 아웃. 눈치를 채기는 챘는데요. 사이드아웃 바깥으로 나갔죠. 예. 계속되는 부산 KT의 공격 기회. 최창진. 수비 두 명 사이. 오, 몸을 기대면서 득점을 만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인데요. 예. 최창진의 조정. 사실 이 최창진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야말로 명성을 떨치던 선수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속공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거 수비에서 상당히 골고루 실력을 갖고 있던 선수였죠. 예. 샤크 맥키식이 두 점을 바로 만회합니다. 45-40. 다섯 점을 앞서 있는 부산 KT. 자, 살려내나요? 살려냈습니다. 블레이클리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실패. 히스리 울렸습니다. 아, 블레이클리 선수가 지금 얼굴을 감싸쥐고 쓰러졌어요. 블레이클리 선수가 이제 쇼츠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맥키식 선수와 지금 밑에서 접촉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아, 넘어질 때 코트 바닥에 머리를 찌은 모양이군요. 뒤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지금 약간 상처가 났네요. 예. 뒤쪽에 출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종규 선수와 몸이 부딪혔고, 발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는데요. 예. 블레이클리가 넘어지면서 지금 맥키식 선수의 발에 머리 쪽이 닿았습니다. 일단 블레이클리 선수는 출혈을 좀 멈추고 다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를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신 자유투를 쏘겠습니다. 자유투 일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블레이클리 이상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도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 자, 일단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조성민 선수도 지금 출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네요. 예. 저 지혈을 시키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 조성민 선수 손 쪽에 좀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혈을 마치고 다시 출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혈을 바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교체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조성민 선수가 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6분 16초.
자, 창원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KT 선수들은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제 결국 실책에서 전체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예. 아, 방금 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조성민 선수는 피가 난 것이 아니고 피가 묻은 것이군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경기에 임해도 돼요. 예. 한상혁 왼쪽으로 자크메키시 골 뺏깁니다. 가로채기 빠르게 달립니다. 그대로 어린 선생님 성공. 오늘 최창기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이 상당히 좀 잘 먹혀들고 있죠. 네. 오늘 경기 가로채기 6개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KT. 우중간 다음 패스 연결 다시 외곽으로 길레노터의 석점 깨끗합니다. 지금 포스트의 상대 약점을 밀고 결국 외곽에 길레노터 선수의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쉬운 득점을 만들어냈죠. 예. 저것이 오늘 가장 창원 LG가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8-43 5점 차 코트리 심스 인사이드 득점 실패. 그러나 볼이 흘렀습니다. 길레노터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살리지 못했어요. 골밑 득점 성공. 자, 본의 아니게 하이라이트 필름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좀 멋진 어시스트가 또 되고 말았어요. 예. 지금 턴오버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는데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차례 환불이 났었고 이 장면인데요. 기승호 선수가 턴오버를 기가 막힌 어시스트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는데 김진 감독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네. 둘이 만약에 픽을 하면은 그냥 스위치에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세요. 내가 맞을 때는 상호가 맞을 때는 서지지 말고 올라와 있어. 그냥 1대1로 맡겨. Just come on. Just come on. You don't have to. 자, 이번에 아이에바이. 성민이 한번 쏴봐. 이거 과정 무시하지 말고 과정 한 번. 아이, 제가 갔어. 제가 이거를 여기 갖고 온 다음에 잡아야 내가 수술하잖아. 미리 준비해. 발 집어넣어서 미리 준비해서 잡아주라고. 조동현 감독은 일단 조성민 선수를 활용한 공격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민 선수에 대한 슛찬스를 노리는 약속된 패턴 플레이 하이를 좀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탑에서의 조성민 선수의 오늘 슈팅감이 좋다고 본 거예요. 세 개의 하이포지 탑 쪽에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가 유사한 좀 패턴을 지시를 했고요. 수비에서는 이제 2대2 플레이에서 급할 때 스위치를 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이 조동현 감독의 믿는 구석은 아무래도 조성민 선수일 텐데 오늘 경기 1쿼터 초반에 대단한 활약을 뽐냈던 조성민 3쿼터에서도 다시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 나올지. 자, 볼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휘슬. 선수들이 어떤 그 커팅이나 스크린 관계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몸싸움이 조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조금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기승호 선수가 빠져나가는 선수를 잡았군요. 석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동경 감독의 작전이 정확하게 지금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죠. 51-45 샤크 맥기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코트리 심스. 이제도 공격적으로 반대편 길게 넘겨줍니다. 다가오면서 안쪽 인사이드 박상호 두 점 추가. 자, 지금 3쿼터에는 조성민 선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죠. 네. 본인이 직접 석점포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길레노터 공격할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재도의 반칙. 우선은 지금 창원 LG가 한 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요. 예. 3쿼터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조성민. 사실 수비가 완전히 벗겨진 것도 아니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늘 조성민 선수의 외곽 슛 컨디션이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차원 LG전 조은희 선수에 대한 수비를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오늘 경기 16득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조성민 통산 4천 득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트로이 길레너터 53-47 6점 차. 이제도 조성민 빠져나왔어요. 석점 이번엔 실패. 그러나 가로채기 골밑 그대로 트렌드. 지금은 리바운드를 잘 잡아서 결국은 실책인데 네. 오늘 조금 아쉬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창원 LG예요. 도중간에 김현만 스크린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뒤로 길레너터 수비 떨어져 있습니다. 석점 적중. 저것이 지금 길레너터의 장점인데 큰 선수가 어떻게 5번을 보고 있는 외곽 3점이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네. 이제도 이번에도 과연 조성민에게 공이 갈까요? 조성민 선수는 스크린 스위치를 해서 맞는 방법도 있어요. 예. 조성민 뒤로 줍니다. 코트니 심스 다가오면서 피스리 울렸습니다. 코튼 심스가 외곽 슈팅 능력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본 다음에 지금 포스트에서 도움 수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 치고 들어오는 것만 지금 막아준다 하면 어느 정도 얼마든지 수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이드로 몰았죠. 지금은 조성민 선수를 길레너터 선수하고 최종훈 선수가 둘이 갔는데 한 선수가 조금만 빨리 지금 와준다면 심스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두 선수가 한 선수를 맡은 다음 공격이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유투 1구 성공 코트니 심스. 1쿼터에서 점, 2쿼터에서 점 기록하면서 전반 6점 기록했던 코트니 심스. 3쿼터는 지금 자유투가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57-50 가로채기 시도 골 빼냅니다. 블랙클리 그대로 원앤단. 블랙클리 선수의 장점이 나왔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이번에 3대2 상황 띄워줍니다. 블랙클리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외곽으로. 이제 LG 수비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조성민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이번엔 실패. 자,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 보이는 부산 KT입니다. 부산은 계속된 상대의 실책을 갖고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 KT예요. 예. KT의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죠. 한상혁 돌파하다가 멈춥니다. 2점. 창원의 주는 한상혁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노중간 다음 패스 연결 코트니 심스 다시 외곽으로 스텝백 다시 한쪽 투입 남아있는 샷클럭 5초입니다. 뒤로 받고 조창진 올라갑니다. 슈팅은 짧았습니다. 공격만도 따냅니다. 블레이클리. 자 이렇게 되면 그레나트 선수가 4파울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블랙클리 선수한테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밑에서 손 쪽을 보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좀 밑에서 잡았죠. 예. 손이 오니까 바로 가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것을요. 길레너터는 이제 개인 반칙 4개입니다. 아직 3쿼터가 끝나지 않은 시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는 트로이 길레너터. 지금 창원 LG는 길레너터 선수의 외곽 득점 말고는 이렇다 할 외곽 득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길레너터 선수가 4파울로 해서 지금 벤치에서 쉰다 그럴 때는 득점에 누가 예치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 자, 이제 두 개 모두 들어갑니다. 자, KT의 수비가 타이트해졌는데요. 한상혁 빠져나왔고 뒤로 아 히트를 울렸습니다. 트래블링 지금은 치고 들어간다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워낙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공보다는 짧게 쳐서 외곽, 외곽으로 돌리면서 찬스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예. 항상 그게 트래블링. 김진 감독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61대 52. 외곽. 블랭클리. 돌파시도 수비 띄워놓고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도 잡았고 다시 외곽으로 살려냅니다. 남아있는 샷클럭 8초. 우중간. 아, 다시 트래블링. 네, 트래블링 맞아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브레이크 휴식기 타임에서 브레이크 월스트 타임까지 끝나고요.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캐비를 내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블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올스타 타임, 블레이크 타임 이후에 상당히 좀 트래블링이 좀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네. 스텝백 석점. 득점 실패. 자, 리바운드는 블레이클리가 따냈고요. 직접 가다가 오른쪽으로 오른손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최창진의 득점. 전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KT로 지금 넘어갔어요. 예. 63대 52. 어렵게 이어받았고 좌중간에서 김종규, 한상혁 수비 두 명. 다시 외곽 뺍니다. 패스 정확하지 않습니다. 샷클럭 1초 먼 거리.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42초가 남은 상황인데 타임 부르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3쿼터 막판이 되면서 분위기가 KT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출 선수가 좀 움직여서 볼을 잡아야 되는데 다리를 붙여놓고 볼을 잡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3쿼터 들어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LG라고 볼 수 있어요. 63대 52. 양 팀 모두 한 번씩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조성민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그러나 코트니 심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이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 네.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15초. 샤크 맥키시. 자, 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남은 시간 6초, 5초. 엘리 패스 연결. 받았고 외곽으로. 다가오면서 두 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3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65대 52. 부산 KT가 13점 앞선 가운데 3쿼터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3쿼터의 그 실책이 상대에게 완전히 분위기를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는 길레노토 선수가 막판에 퍼펄에 걸리면서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네.